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쌤입니다. 저는 요즘 굿노트로 플래너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낙서 형식으로 간단하게 작업하다가 이게 의외로 활용도가 좋아서 맥북과 연동해서 사용하다 보니 타이핑으로 작업하는 일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맥북에서 작업한 이 파일이 아이패드에서 폰트를 깔지 않고 사용을 했더니 틀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에 예쁜 폰트를 설치하고 제가 굿노트 기본 서식만을 가지고 한 달 플래너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종이질감 필름을 떼고 생패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종이질감 필름을 붙이면 생패드로 쓰고 싶고 생패드를 쓰면 또 종이질감 필름을 붙이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클렌징과 살균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자이스 렌즈 와이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도 생패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문 스트레스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경 닦는 천으로 박박 문질러서 닦아주고 있었는데요. 이 자이스 렌즈 와이프는 힘 안 들이고 닦아줄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좋고 파우치 같은 데 넣어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꺼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사용법은 알코올이 휘발되지 않도록 사용 직전에 개봉하고 티슈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더러운 부분을 닦아냅니다. 모두 닦아낸 뒤 티슈를 펼쳐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마무리해주면 끝! 핸드폰 화면에도 파우더 묻고 지문 묻고 그럴 때마다 소매로 대충 닦아주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이 자이스 렌즈 와이프 한 장으로 깔끔하게 해결해줄 수 있어서 좋아요. 무엇보다 뛰어난 살균 기능으로 세균까지 함께 닦아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마우스도 닦고 키보드도 닦고 비누로 씻어줄 수 없는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닦아주고 있어요. 일반 물티슈처럼 물방울 자국을 남기지도 않고 마르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사용 직후 즉시 휘발되어 액정에 흔적을 남기지 않아 더욱 선명해 보여요. 아이패드에 폰트를 깔아주려면 폰트 설치 어플을 먼저 설치해줘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폰트 매니저라는 어플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게 요즘엔 유료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어플인 아이폰트를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쁜 폰트를 찾아서 다운받아줘야겠죠?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눈누라는 사이트이고 다양하고 예쁜 폰트들이 모여있어서 편하게 골라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맥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폰트를 다운받아 줄게요.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고 다운받은 폰트를 클릭해 줍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 탭하여 압축을 풀어주고 압축이 풀린 폴더를 탭하여 들어가면 폰트 파일들이 들어있네요. 설치해야 할 폰트를 더블 탭하고 화면 상단 오른쪽에 내보내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이폰트 아이콘을 눌러서 아이폰트로 내보내기 해줍니다. 화면 왼쪽을 보면 방금 내보내기한 폰트가 있어요. 인스톨을 눌러 설치해줍니다. 컨티뉴 버튼 눌러주고 허용을 눌러주세요. 이제 설정에서 마지막 작업을 해줄게요. 설정 앱의 왼쪽 화면에서 프로파일이 다운로드됨을 눌러줍니다. 프로파일 설치 창이 열리면 상단에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폰트를 설치하고 아까 깨져있던 굿노트 파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예쁘게 제대로 잘 보이네요. 자, 이제는 제가 굿노트에서 스케줄러를 만들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굿노트의 기본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기본 서식을 사용하면 템플릿의 변경이 자유로워서 때에 따라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해요. 예를 들면 처음에 빈 노트에 작성할 때는 이렇게 라인 노트를 이용해서 글씨가 삐뚤어지거나 하지 않게 작성을 해주고요. 나중에 인쇄를 하거나 보관할 땐 무지노트로 템플릿을 바뀌어서 좀 더 깔끔하게 보기 편하게 바꿔주고 있어요. 이제 곧 3월이니까 3월 스케줄러를 만들어 볼게요.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규 노트북을 생성합니다. 이번 달 표지는 노란색으로 골라줄게요.
먼저 표지를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꾸며주면 더 좋은데 저는 일단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예쁘게 꾸며주세요. 이렇게 날짜도 크게 써주고 이달의 중요 일정도 써넣어줍니다. 이러면 월간 플래너의 표지가 완성되었어요. 조금 아쉬우니까 간단하게 토끼 하나 그리고 넘어갈게요. 월간 페이지 전에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줄게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줄 노트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달에 해야 할 일정들을 적어줄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월간 일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주간 일정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템플릿에서 주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날짜를 적어주고 계획과 일정을 써 넣어줍니다. 주간 계획표 상단엔 그 주에 해야 할 일들을 또 한 번 적어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모눈 종이로 템플릿을 변경해 줄게요. 다음 달을 미리 계획해 놓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러면 월간 플래너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먼슬리 페이지에서는 중요한 일정이나 계획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세세한 일정은 위클리 페이지에서 적어주면서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는 그날 해야 할 일이나 이번 주에 해야 할 일들을 먼저 맥북에서 계획하고 적어주는 편이고요. 그 전에 화면부터 닦아주고 시작할게요. 이제는 맥북에서 굿노트를 실행해 줄게요. 아이패드보다 큰 화면에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아이패드와 맥북에서 굿노트 내용을 아이클라우드로 연동되게 해놔야 가능하고요. 저는 모두 연동되게 해놔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아이폰에서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맥북에서 계획을 세워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계획을 수정하고 또 주간 일정을 조절해주며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패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큰맘 먹고 구입하신 만큼 잘 활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활용 방법도 너무 궁금하네요. 다양한 활용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